인드라렐, 이번 판에는 무디를 정글입니다. 인베 가자. 이거 우리 인베 개세서 인베 가면 무조건 이득 볼 수 있는 조합이다. 뭐야? 어? 녀석들? 어, 형, 먼저 땡겨가는 거는 조금. 헤헤헤, 개세죠? 맞아주면 돼요. 내가 바로 다시 10분 후 터트리면 싸울 거기 때문에. 무디한테 1루즈 싸움을 이런 식으로 죽인다고요? 살짝 좀 뺀 다음에 좀 맞았으니까 뺄게요. 뒤지세요. 뒤지시라고요. 무디 상대로 이런 식으로 도전해요? 뒤지셔야죠. 근데 4대 2교환밖에 안 됐네. 아, 1캐밖에 못 먹은 거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근데 카서스가 2킬 있네. 이거 정글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손인데요? 카서스가 2킬이거든요? 그럼 카서스 설마 650원짜리 정글 아이템 사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타이밍 좋게 죽어가지고 집 타이밍도 잘 잡게 된 것 같은데. 아, 좀 살짝 기분 좀 약간 아, 좀 그렇네. 어둠에서 왔을 때 쌓여가지고. 우리 라이너들 전체적으로 이득을 본 것 같긴 한데 상대편 카서스가 킬 다 먹어서.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아 진짜. 아, 왜 안 빼고 왜 계속 때리고 있어. 아, 진짜 왜 그래 형들. 아, 에바다나. 그럼 너무 말리는데. 아, 이거 뭐 집에 갔다 올게 형님들. 망했어요. 아, 이럴 때 형님들 전 집에 가서 정글 템을 안 사고 오히려 그냥 이런 식으로 템을 사버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전 이미 족대버렸거든요. 이미 족대버린 저한테는 지금 108 갱킹 말고는 전 답이 없거든요. 갱을 갈 때도 딱히 안 보이긴 하네요. 파이크 워낙 도망을 잘 가는 챔피언이라서 솔직히 못 잡을 것 같고. 바텀도 라인은 뭔가 좀 애매한 라인이어가지고. 맞아, 박았나? 어, 그래도 바텀이 보고 좋네. 이렇게 되면 저 바로 형님들 미친 듯이 뛰어가서 이지를 다이브 쳐서 죽여버리자는 빨리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이브 쳐서 죽여버릴 때가 됐거든요, 이지를 이 자식을. 뭐야, 마오카이. 지금 자기 라인 저렇게 막히고 있는데 저걸 텔 탄다고? 에이, 멍청이. 일단 너도 손해야, 이 멍청아. 난 아직도 발길 먹으면 그만이거든. 프로게이머 뭐 마오카이가 상대편에 있었는데 저 이미 망해버린 우디라서 그딴 건 신경 안, 또 신경도 안 써요. 저 2레벨 상태로 갱을 다니거든요. 물론 카서스가 지금 어디서 미친듯이 성장 중인 것 같긴 하거든요. 탑 쪽에서 모든 CS를 다 먹고 탑에 가서 저거까지 먹었고 4레벨인데 저 어쩔 수가 없어요. 녀석이 너무 유리하게 시작해가지고 전 보포도 뺏겨버리는 바람에. 아, 진짜 할 게 없네. 나이스. 기다렸다 두꺼비나 빼먹을게요. 난 뭐 압박하는 거 좋다. 내가 갱을 가서 따줄 수가 있을까? 난 멍청한 우디릴 뿐인데. 끝까지 기다린다. 계속 존버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분명히 대포를 먹고 키워 나올 거거든. 아니, 땡겨진 타이밍에 저는 보기를 불쑥 내밀어 버릴 거예요. 자기 보기 붙어있을 게 혹시라도 추서도 아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 근접 미니언 정리되고 원거리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계속 기다릴 거예요. 또 일로와. 아, 나이스. 플래시 빠졌다. 오오오! 오, 고맙다 형. 하, 이런 식의 개 무리수 플레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요. 카서스가 지금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좆된 것 같네요.
아, 이거 레벨 어떡하냐, 진짜. 정글링 좀 돌게요, 이제. 어차피 상대편의 레벨 높은 애 한번 잡아먹으면은 레벨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레벨이 약간 밀린다 싶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 일단은 바로 정글을 먹지 않고 바다용을 먹으러 그냥 달려가 버릴 거예요. 좀 큰 놈들만 굵직굵직하게 먹어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바텀라인에다가 꿀을 발라버렸기 때문에 선라인에 끝없이 꿀을 발라서 버스 모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좀 먹으면서 가야겠다. 먹어야겠다. 저 이미 초반에 멘탈이 붕괴되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건 이미 포기한 뒤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통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밖에 없다고요. 본핑 찍을게요. 한번 도와달라고. 좋아. 하지만 여기 가기 전에 항상 이걸 터트려서 이쪽 시야가 박혀있나 체킹을 한 다음에 이쪽 동핑을 찍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쳐버려요. 저희 3레벨은 지금 아주 불쌍해 멍청이처럼 보이시겠지만 팀들을 위한 희생적인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위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이 낮은 레벨을 보면은 코마가 굉장히 저에게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어이씨, 이게 뭐야? 나이스! 오, 피해야돼, 피해야돼요, 피해야돼요, 피해야돼요! 아, 이런 멍청이가 여기를 이렇게 쓰네요. 난 모든 스킬 다 피했지. 로아, 파랑한테 먹어줄게. 파랑한테 먹이고, 꽝! 이런 식으로 형님들. 저 말했잖아요. 저 한 번에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저희 편 정님들 왜 뒤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룰로 좀 찢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좋았다, 형. 센스. 이런 식으로, 형님들, 레벨링은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한 번에 회복시켜버리거든. 큰 녀석들만 먹거든요. 하루 종일 카소스 RPG 하는 사이에 이미 라인 터트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유리하게 시작해서 지금 6레벨이라고 센 척하고 있겠지만, 결국 진짜 팀적인 플레이를 한 사람은 저라고요. 우디르는 사실 레벨이 높든 낮든 쓰레기예요. 레벨이 높든. 레벨이 높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챔피언이라고요. 집에 가면 피할 기손이 나오거든요. 저는 4레벨이밖에 되지 않지만 피할 기손이 나온 치광의 우디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가서 전령 그냥 쳐버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귀가 없이 게임하는 녀석인지 아무래도 카투사한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전령을 뽑아가지고 미드에다가 전령을 풀어야겠다. 제 코그모는 클 만큼 컸어. 오히려 방금 룰루랑 이즈리얼 킬초기화 되면서 오히려 좋아요. 이제 레벨링 살짝만 할게요. 어떡하면 이게 뭐하죠? 고맙다. 미쳤냐 너? 아, 도와줄 사람 없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뺄게요. 이게 사실은 원래 우디르로 카서스 상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가가는 길목에다가만 딱공을 깔아도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멍청한 챔피언이라서. 근데 녀석이 리쉬를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녀석도 그리고 6레벨에서 지금 멈춰있잖아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녀석이 리쉬를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기분 좋게 바로 여기서 풀캠프를 돈 다음에 녀석은 지금 아마 자기가 저거 전령을 먹어놨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뭐하죠? 그런 거 안 맞는데요? 멍청아. 아, 근데 이거 왜 마오카이가 더 빨리 와? 나 맵 봤을 때 아칼리가 여기 있고. 아, 근데 이거 마오카이가 더 빨리 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칼리 형님이 약간 맵리가 안 됐나? 라인이 왜냐면 여기 있었거든요. 내가 핀 먼저 찍었고. 아, 근데 이건 진짜 오반데. 아, 진짜 개오반데. 아, 약간 못 보셨나봐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사실 원래 제가 쌍욕박아도 무죄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거든요. 어쩔 수 없죠. 언제 게임이 뭐 항상 이렇죠 뭐.
대충 별 기대도 안 했어요. 모든 게 생각대로 풀릴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한 적도 없습니다. 아 너무 심하다 근데. 아 에바다 진짜 나 약간 저 너무 큰 손해를 봐버려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아주 혼미해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좆된 것 같아요. 뭐야 저 플래시 뭐야. 원래 전령을 무조건 우리가 먹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마오카이도 근데 망하긴 했네. 방금 전에 빠른 백업으로 이득을 한번 취한 거지 왜 이렇게 망하긴 했을까. 파이크를 한번 따주면 될 것 같거든요. 파이크가 아마 특패 솔킬각을 좀 보려고 할 거예요. 키아멧이 나왔기 때문에. 킹만 해주고 위쪽 바위에 먹을게요. 이건 뭐 이득이다. 어쨌든 파이크를 죽였어야 됐어. 근데 파이크 개쎄다. 칼날이 파이크 원래 저렇게 센가? 아 용도 먹혔네 이거. 아 일단 마췌랑 모랑이랑 다 갈게요. 저 어차피 구인소 딜 할 거예요. 이미 그거밖에 말고 답이 없거든요. 탱커 우드리 같은 거 멍청한 거 안 합니다. 좋다 형들. 허스 한번 끊는 거. 버텀이라도 팀 내줘야지. 난 지금 카투스의 정글에 들어와서 카투스의 모든 정글 탐해야 될 것 같아요. 카투스도 8레벨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멍청하게 레벨링에 끝까지 치중했어야지. 어중간하게 긴게 시도해가지고 요속도 지금 레벨링 중간에 멈추긴 멈췄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의 레벨링이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식으로 들어가서 카중을 쳐주게 되면은 언제든지 협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카이도 한번 긴 가줘야 될것 같아요. 빌어먹을 마우카이 갑자기 탑쪽이 전령해서 백업을 빨리 와서 저희 계획을 망쳐버렸거든요. 물려주면 안 되나 얘한테? 왜 오지 말라고 하지? 바텀을 떼타고 싶으셨구나. 나이스. 망한 것 같은데. 망했네. 나 잘 안 죽어. 아칼리가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아. 백핑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뒤질래요? 우디를 아주 물러보네요. 뒤지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형님 부대기인 척해서 여석에게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 사실은 여석 죽여버리는 거예요. 파이카 뛰어오거든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파이카 여석이 또 궁킬다를 치려고 저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인수를 형님들 올리는 극 AD 우디르 정글이라서 족밥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족밥 아이템을 가는 그런 우디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여기서 모랑이랑 구인수까지 나오면은 이따가 제가 사이드에서 다 죽일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형님들. 일단 레벨링부터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글 캠퍼 다 나와 있어서 괜찮아요. 일단 갈수록 카서서보다 존재감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풀캠퍼 돌고 일단 레벨부터 10레벨 찍자. 다 죽을 것 같은데.
뭐 저런 건 어쩔 수 없고 저는 또 아래쪽 캠프 좀 돌게요. 바텀 나이스. 바텀이 그래도 솔직히 초반에 내가 지속적인 시팅도 해줬고 이제 좀 챙길 법 하잖아요. 뭔데 이걸 저런 식으로 들어가죠? 아 말도 안 되게 빠르다 진짜. 저거 개사기다. 아이스. 그렇지 잡아내야지. 뭐하죠 얘? 까비. 근데 우리 바텀 왜 둘 다 뒤졌어요? 아 이 멍청한 투벅거리는 챔피언으로. 근데 파이크 잡는 거 진짜 어렵다. 파이크 너무 잘 커가지고 이거 되나? 또 너무 투벅돼가지고. 여기서 한타 해야 되나? 잠깐만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급해 들어가는 거는. 스타집 뺐다. 망했네. 나 아칼리가 좀 너무 무리하긴 해. 그리고 솔직히 중요한 순간에 망친 사람이 아칼리도 아칼린 것도 맞고요. 아까 탑 그 전령 때문에 그 후에도 텔도 솔직히 다 손해만 봤잖아. 카나비 파이크 개사기네. 뒤질래요? 뒤질 이걸 이렇게 안 해요? 역시 항상 상대편에도 던지는 멍청이가 한 명쯤 있어야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형님들. 욕 먹어야 되는데 아 카스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룰루가 또 저 미행하려고 하거든요? 이지리얼로 우리를 잡으러 가버릴까? 가서 집에 간다. 치자. 지금 타이밍 나왔어요. 지금 칠 수 있는 타이밍이야. 후구모 도와줘야 돼. 나 와서 같이 쳐줘야 돼. 지금 유일한 타이밍 나왔단 말이야. 이거 칠 수 있는. 빨리 도와줘, 빨리 도와줘. 제발 도와주세요. 후구모 형님, 제발요. 다행이다. 원래 족대는 거였는데 코모가 끝까지 안 와줘가지고. 근데 이번 판은 왜 이렇게 약간 조금 갬플이 좀 있긴 있네. 내가 좀 신뢰를 많이 잃었나 봐요. 솔직히 나 지금 회복도 많이 했고 잘하고 있는데 잘해줬는데 바텀 또 죽으면 안 되는데. 형님은 내가 봤을 땐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칼리 형님의 멘탈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가지고요. 이 다음에 사실 마체를 먼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체? 카서스도 있으니까. 그래야 제가 카서스를 1대1로 좀 쉽게 죽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체까지 올려놔요. 마체 가고 구인수 간 다음에 마지막에 얼어붙은 망치까지 가주면은 역겹긴 하지만 우리들은 제 생각에 탱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위협적인 것 같아요. 뭔가 사이드 주도권이라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약간 운영으로 하는 우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타에서는 좀 제가 선봉장에 설 수가 없고 굉장히 할 게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후진이 파는 거 아니면 운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파이크도 제가 딜 우디를 했기 때문에 몇 번 그나마 잡을 수 있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뭐하죠? 피도 없으면서 저기서 깝치고 있죠? 아칼리 쪽에 붙어서 마오카이를 한번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보셨죠 형님들? 이게 제가 카서스를 요리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딜로 가면은 이런 플레이가 나와요. 원래 이런 플레이가 딜로 안 가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냥 멍청하게 두꺼운 몸만 뒤뚱뒤뚱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뒤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딜로 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까지 나오면서 형님들
나이스. 화이트 실수했다, 이거. 이걸 들어와주네요. 이걸 들어와주면 솔직히 개이득이거든요? 얘는 스킬도 다 빠졌다. 운명. 운명 좀, 운명아, 운명 없어? 아니, 뭐 없어, 운명. 운명 없나? 없구나. 아, 근데 이게 이거밖에 안 돼. 코그모는 일바로 죽었네, 앞에서. 개오버 같은데, 저거. 어, 둘 다 잡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 근데 이거 훨씬 좋은 구도였는데 너무 아쉽네요. 원래 훨씬 큰 이득을 챙기는 구도였거든요. 어쨌든 난 잘 크고 있다. 호명님의 스타일 알았다. 호명님 약간 대가리 박는 스타일이거든요. 호구마가 원래 말뚝들도 세다 보니까 호명님의 스타일 나갔기 때문에 우린 이제 더욱더 좋은 팀워크로 게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사 발언 같은 그 파이크가 좀 실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멍청한 실수를. 아프지도 않아요. 파이크 제가 봤을 때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이제 구대기화 돼버릴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카토스 레벨도 앞서고요.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나? 오, 여기 렌즈 돌렸는데 아무도 없네요. 공짜, 공짜네요. 또 이게 우디르는 엄청나게 빠른 발음 속도로 또 자랑하거든. 코모도 심지어 빠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먹힌 거예요. 연시 고양이 좋았다. 귀여운 태평님에게 바로 블루를 리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스펙을 보여줘야죠. 마우사의 최후 약간 애매해. 약간 아쉽네. 멍청한 포션 이제 팔고요. 핑화 살게요. 카더스가 라인에 대한 욕심이 좀 심하네. 지금 또 바텀에서 라인 먹는 거 보셨어요? 역겨 녀석이에요. 어, 조심해. 여기 위험한 자리다. 우리가 싸우면 불리한 자리야, 형들. 우린 약간 넓은 대로변에서 싸우는 게 좋다. 아, 안 되는데? 어, 전혀 좋았다. 좋았다. 그렇구나. 좋다. 나이스. 형들 보여줄 줄 알고 있었다고. 내가 너무 믿음을 못 줬던 것 같아. 형님들도 나름대로 다 자신들의 생각이 있는 형들인데 좋았어요. 우리 편도 한 번씩 보여줄 때 되긴 했지 솔직히. 아, 이거 내 건데. 왜냐면 또 우리가 후반에 좋은 챔피언들이 또 많잖아요. 코코모도 있고 상대방 아마 메탈이 나갔을 거예요 지금. 오케이, 미들 같이 부시자. 이게 원래 나는 사이드를 돌아도 되는데 내가 마우카 이렇게 뚝 깝힐 수 있거든요. 사이드 지금 돌 시간이 없어요. 너무 계속 한타가 보랑 빨았다. 나이스. 이거 부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파울 부수면 어차피 이제 못 나오거든요. 이길래요? 잠깐만, 자 빼면서 싸우자. 어, 뭔가 별로 하는 건, 한 건 없었던 거. 어, 형 죽었네. 어, 맞으면 어떡해. 별로 하는 건 없었는데 근데 이런 구도에서 우디르가 좀 할 게 없어요. 나 사이드를 돌아야 되는 우디르란 말이야. 이거 빼서 먹어서 도망갈게요. 도망갈 때도 무조건 카정은 쳐야 되거든요. 어쨌든 어, 나쁘진 않아. 이제부터 제가 사이드를 도는 미친 광적인 우디르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시작이다. 잠깐만요. 오케이,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템트리에 맞는 플레이를 해야지. 지금 너무 한타 위주, 팀플레이 위주로 너무 했던 것 같아. 사이드로 돌아서 마오카이를 미친듯이 두들겨 패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모든 템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마오카이는 사이드에서 저를 막을 수 파이크는 좀 약간 무섭긴 하네. 파이크가 지금 딜이 워낙 세서 잘하면 원컵 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우디르가 또 사이드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또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절대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리 좀 빼먹을게요. 마오카이 온다. 마오카이 진짜 개뚝갑할 수 있거든요, 형님들. 보실래요? 이거 안 먹나, 설마? 좀 먹고 싶을 텐데. 먹고 싶을 텐데, 하지만 내가 모랑으로 빨고, 이런 식으로 달려가서 널 죽이면은, 그쵸. 구대가, 구대기라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저의 우디르정글의 사이드 운영법이거든요. 마오카이 순식간에 피 다 깎이는 거 보셨죠? DPS 말 안 되죠. 튀는 거 좋다, 형들. 잠깐만, 이거 그래서 튀어나가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어그로 끄는 사이에 여기서 이득 봤으니까 괜찮아요. 탑에서도 이득 보고 있고. 이걸 날 보네?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룰러 커져라도 생각 못했다. 여기서 썼을 줄 알았어. 여기서 싸고 있었잖아. 이 녀석들이 참 단합심이 좋구나. 근데 뭐 필요한 희생이었어요. 어그로 충분히 끌고 뭐 궁 다 뺐을 궁 다 뺐으니까 이제 우리 편은 할 일은 이제 이득범위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디르는 딱 이 정도의 역할이 적정이에요, 형님들. 우디르한테 뭘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디르한테 딱 필요한 역할은 딱 이 정도예요.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편이 이득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 우디르한테 딱 적정합니다. 난 용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위쪽 정글 좀 먹어야겠다. 위쪽 정글 먹다가 욕 먹어야겠다. 아, 이거 풀템 나오면 진짜 무서운데. 우디르 풀템 무디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인수에다가 얼어붙은 망치까지 나오면 이제 놓치는 녀석도 없거든요. 파란강타 플러스 구인수 얼망 플러스 그 뭐더라, 이거 어차피 불러 먹을 시간 없으니까 내가 먹을게. 내가 먹고 더 세지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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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칼리가 좋다. 근데 아칼리가 잘 크면은 날뛰기 좋은 조합이었구나. 뭐하죠 여기서? 모란까지 빨면 못 도망가요. 미친 추노왕 그거란 말이야. 야, 가자 가자. 아씨, 용이나 먹을까? 제 장작을 얼마나 잘 패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론보다 지금 사용 먼저 챙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 카서스 없을 때. 이거 먹고 갈게. 어차피 개빨리 먹어요. 미친 속도 보이시죠? 미친놈이에요. 빨리 먹잖아요. 바로 가서 바론까지 챙길게요. 스막 없다고 약간 살짝 보험을 좀 깔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뺏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살짝 보험을 깔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버프를 줘봐. 이렇게 빨리 먹는 거 보여줄게. 아, 너무 빨리 먹는데? 개오바 같은데? 하지만 시야를 밝히고 코코모가 프리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살짝 옆에서 정신을 사단스럽게 위협. 그럼 타이크도 저를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아주 극한의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고요. 다시 먹자. 원래 이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별로 존재감 없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역할이 있거든요. 빠르다 우리. 뭔가 솔직히 탱디르보다 훨씬 든든하지 않아? 그럼 모두가 저의 우디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성견이 없는 우디르를 플레이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 아, 구인수까지 그때 뽑고 싶은데. 아, 끝났네 형님들. 우디르 정글은 또 굉장히 별 쓸모 없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쓸모가 있고 안 좋아 보이면서도 좋기 때문에 많이 해보세요. 좋았습니다.